색깔 예쁘고 시원한 등심이 맛있겠죠. 먼저 무청 필요합니다. 그리고 홍갈. 잎 색깔 진한 거 구입해 주세요. 저는 들에서 막 뜯어왔어요. 그리고 쪽파 필요하세요. 저는 살짝 절일 거예요. 굵은 소금 넣고 숨만 죽게끔 해주세요. 폭삭 절이지 마시고요. 끈잘 묶으시죠? 쪽파랑 홍갓, 무청, 끈 묶듯이 묶어주세요.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는 사이사이 끼워 넣으시면 돼요. 안 풀리게끔만 해주시면 되세요. 육수 만들어야 되잖아요. 양파 반쪽, 생강 한 톨, 그리고 배는 한개다 넣어주세요. 이렇게 다 썰었으면 믹서기에 갈아주세요. 무는 동치미 무 아니고 김장무예요. 하나 필요하세요? 원하시는 대로 썰으셔도 되세요. 그리고 바로 통에 담아주세요. 육수물 만들어 볼게요. 국대죠. 국그릇으로 10개, 10그릇 정도. 그리고 굵은 소금을 넣어주세요. 소금 넣고 녹여주세요. 녹여준 다음에 전 설탕 안 넣고 유수가 넣을 거거든요. 소금이든 설탕이든 녹이신 다음에 맛을 한번 보세요. 가족 입맛에 맞아야 되거든요. 체에다가 간거 고 저어주세요. 그러면 굵은 입자 같은 건 위에 남아요. 건더기는 위에 남아요. 그러면 육수물은 완성입니다. 담기만 하시면 되시는데요. 중요한 게 있어요. 진짜 진짜 중요해요. 고추 삭힌 거예요. 고추 삭힌 거든 장아찌든 넣어 주셔야 되세요. 그래야 동치미 맛이 나요. 다 됐어요. 김치 냉장고든 일반 냉장고든 바로 넣으시면 큰일 나세요.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도 맛이 안 나요. 무조건 밖에서 그늘진 곳에서 3일이든 4일이든 놔두시고 맛을 보세요. 맛을 보신 다음에, 아, 맛있다 싶으면 그때서야 김치 냉장고든 냉장고 넣으셔야 되십니다.